편지는 두 사람이 혼인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쓴 편지이다. 루이는 젤리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 루이도 일 때문에 가족을 멀리 떠나야 할 때는 세심하게 마음을 쓰며 젤리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알랑송에는 월요일에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안 가네요. 어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지만 편지를 읽어보니 당신이 지나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해야 할것 같아요.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특히 일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리옹 회사에서 몇 가지 주문을 받았어요. 한번더 말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느님이 도와주시니 작지만 좋은 집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르담 대 빅투아르 대 성당에 가서 영성체를 모셨는데 행복했어요. 그곳은 지상의 작은 천국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지향을 드리며 초도 한개 켜놓고 왔어요.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마리와 폴린도 얌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이자 진정한 친구가. 이 편지들은 세월의 흐름도 두 사람의 좋은 사이를 퇴색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편지의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지만 행간을 읽으면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의 작업실을 정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당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네모난 낡은 조각도 용수철 한 조각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깨끗하게 해놓을게요. 당신은 여기 있던 먼지를 저기로 옮기기만 한것 같은데요. 라고는 말하지 못할 거예요. 먼지는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니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해서 오늘은 일을 할수 있었어요. 목숨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가. 젤리가 루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였다. 젤리가 쓴 편지와 딸들의 경험담을 보면 젤리가 어떤 아내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유쾌하고 생기 있으며 다정했다. 모두에게 마음을 열었으며 남편을 신뢰했고 유머 감각이 있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젤리는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라고 여겼다.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 지나치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면 아무한 생각에 빠져들곤 하였다. 그렇지만 안정감을 주는 루이의 존재와 젤리의 신앙이 이 고통을 조금씩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젤리는 강하고 신심이 깊은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고 상처를 잘 받았지만. 끊임없이 신앙을 키우며 하느님께 전념했다. 젤리는 대단히 예민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대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스스로 끊임없이 헌신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에 응답했다. 데레사의 시복 과정에서 셀리는 젤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어머니는 뛰어난 지능과 남다른 에너지를 타고나신 분이었어요. 젤리는 남동생에게 좋은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고 일 깨워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모습을 묘사했다. 내면이 훌륭한 여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일을 하느라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꼭 필요할 때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여성. 그리고 일도 하고 신앙심도 가지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여성이 그런 여성이야. 이 말은 낭만적이지는 않으나 연애 결혼이 예외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젤리가 그 시대에 적합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젤리는 루이에게 좋은 아내였고 루이도 젤리에게 좋은 남편이었다. 침착하고 사려 깊은 루이는 가족을 책임지며 젤리를 세심하게 도왔다. 루이의 말년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다정함에 놀랄 정도였다. 루이의 이런 모습은 천성이라기보다는 애덕을 충실히 실천하며 배운 것이었다. 데레사도 이렇게 썼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본받으신 아빠는 타고난 괄괄한 성격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천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젤리가 그랬던 것처럼 루이도 가족에게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루이는 불의와 위선을 참지 못하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의 단호한 기질은 영적인 대의를 위하거나 죄악에 대항할 때 온전히 발휘되었다. 루이는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어떤 가난한 노인이 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공서에 수없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젤리의 선한 성격은 루이의 모난 부분을 둥글게 해주었다. 젤리는 일처리가 부족한 작업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루이를 설득했으며 루이가 고독 속에 지나치게 침잠하지 않게 했다. 루이와 젤리는 출신 배경이나 사회에 대한 의견도 같았지만 두 사람 모두 관대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줄 알았다. 또한 정교함과 인내심을 요하는 일을 좋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을 갈망했다. 가족 편지를 보면 마르탱 부부의 소통은 깊이 있고 진실했다. 딸들도 모두 그렇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솔직했기에 상대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가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었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알았거든. 루이는 청년 시절에 파리에서 겪은 유혹을 젤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젤리의 남동생 이지도르가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무렵인데 루이는 그 경험담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루이와 젤리는 일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나 아이들에게 일어난 뜻밖의 일들도 모두 이야기했다. 이 부부는 신앙에 관해 대화하는 것과 성인의 삶을 다룬 글을 읽고 토론하기를 자주 즐겼다. 그렇게 서로의 느낌을 나누며 성장했다. 루이와 젤리는 각자의 침묵과 공간, 서로의 차이도 존중했다. 루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만의 쉼터인 파비용에 가거나 순례를 떠났다. 젤리는 따로 시간을 내어 남동생과 언니에게 속마음을 터놓은 편지를 쓰거나 신앙 모임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살아가며 생기는 크고 작은 걱정을 함께 짊어졌다. 젤리는 어린 시절 이후로 불안해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는데, 루이는 한번더 말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며 젤리를 안심시켰다. 젤리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남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루이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지지했어. 젤리 역시 루이를 지지할 줄 알았다. 루이가 젤리의 건강을 염려했을 때의 일이다. 젤리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남편이 내 건강을 몹시 걱정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 내 몸은 이제 가만두고 볼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나는 루이에게 말했어. 걱정하지 말아요.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온 가족이 젤리의 건강을 걱정할 때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젤리였다. 젤리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루이와 젤리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 주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어느 날이었다. 루이는 딸들과 리지웨로 여행을 갔다가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만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잊은 것이다. 젤리는 아침 내내 점심을 준비하며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착하기로 한 날짜에 남편과 아이들이 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오해가 풀리면 두 사람은 이지도르에게 편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며 웃기 바빴다. 두 사람은 다툴 때도 있었지만 관계가 나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폴리는 일곱 살때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었다. 폴리는 젤리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엄마, 이런 게 나쁜 부부예요? 젤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루이에게 얼른 폴린의 말을 전했다. 루이도 크게 웃었다. 그때부터 나쁜 부부라는 말은 식구들 사이에 농담처럼 쓰이곤 했다. 또한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처럼 주로 아이들에 관한 일을 두고 대립했다. 교육방식의 큰 틀은 완벽히 일치했지만,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의견이 달랐다. 젤리가 아기였던 셀린을 리지웨로 데려가자 루이는 이를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루이도 젤리의 의견을 거스르고 아픈 마리를 기숙사에 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젤리의 글을 보면 이 일에 대해 어떠한 원망도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가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루이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러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루이와 젤리는 성경 속 부부의 모범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들이었다. 루이는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젤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내의 생각대로 할수 있게 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는 젤리가 딸 폴린에게 해준 이야기이다. 마리가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로 피정을 떠날 때 일이야. 너도 내 아버지가 너희들과 떨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거야. 처음에 내 아버지는 마리는 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어.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에 나는 마리가 왜 피정을 가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찬성했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결심했어. 그 전날 저녁 마리가 이 문제로 내게 하소연을 했거든. 나는 마리에게 말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아빠와 싸우지 않고도 늘 원하는 대로 했거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엄마는 내 아빠 마음을 열 번도 더 바꿀 수 있어.내 생각이 맞았어.겨우 한 시간 좀 지났을까?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더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마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나는 생각했지.좋아.지금이야.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아버지에게 넌지시 건넸어.그러자 내 아버지가 마리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너 정말 이 피정을 가고 싶니? 네, 아빠. 음, 좋다. 가거라. 내 아버지는 마리가 없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 그 전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더구나. 마리가 피정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마리는 가지 않을 거예요. 르방 여행에 리지웨 여행까지 도무지 끝이 없네요. 나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지. 오래전에 사업가로서 대처법을 터득했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남편처럼 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 내 생각에 마리를 피정해 보내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면 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에게는 마리를 피정에 보내고 싶은 정당한 이유도 있었어. 돈이 드는 건 맞아. 그렇지만 영혼의 성덕과 완덕을 위한 일이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리는 작년에 피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지. 이 결실은 오래 지속되었어. 이제 저장고의 열매들을 다시 채워야 할 때가 된 거야. 사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다정하게 허락했지. 젤리가 남편을 조심스럽게 잘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뜻이 근본적으로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젤리는 지난번 문장을 다 끝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둔 편지를 이어서 써 나갔다. 사랑하는 우리 딸 폴린에게 저번에 쓰다만 말을 이어서 쓴다. 일요일 저녁 7시에 내 아버지가 오더니 외출을 하자고 했거든. 엄마는 유순한 여성이니까 내 아버지 말대로 하다 보니 문장을 끝맺지 못했어. 이 일화들은 젤리의 매우 여성스러운 성격과 루이의 융통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깊이 있고 멋진 화합이 잘 드러난다. 마르탱 부부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친척과 생활 환경도 알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젤리의 언니와 남동생이었다. 마리 도지테 수녀는 너무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루이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마리 도지테 수녀가 젤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모르지 않았다. 마리와 젤리는 진정한 영적인 우애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었다. 젤리는 남동생 이지도르에게 보내는 편지에다 짓궂게 이렇게 쓰기도 했다. 르망에 있는 언니에게 쓴 편지를 내가 보게 된다면 질투할지도 몰라. 자그마치 다섯 장이나 썼거든. 언니에게는 너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 신비의 세계, 천사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노아는 이 땅의 진흙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말이야. 젤리가 언니에게 쓴 편지들은 남아있지 않다. 젤리가 딸들의 영성체를 준비하며 보낸 편지들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 편지에서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 외의 수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남아있는 편지 속의 젤리는 한 손에는 바늘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편지들에서도 젤리의 깊이 있는 내면이 드러난다. 마리 도지테 수녀는 젤리와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젤리는 르망의 성녀라고 부르던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서는 사업적으로 어떤 일도 추진하지 않았다. 가족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이지도르는 젤리에게 언제나 소중한 남동생이었다. 젤리는 이지도르보다 10살이 더 많았는데, 언니 마리 도지태와 함께 남동생을 엄마처럼 보살폈다. 마리 도지태와 젤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지도르에게 신심에서 우러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지도르는 못 들은 채 하면서도 누나들의 조언을 감사히 여겼고, 결국 누나들의 말을 따랐다. 이지도르는 누나들의 취향과 완벽히 일치했던 셀린 푸르네와 1866년 혼인했다. 셀린은 착하고 독실했으며 순수하고 성실했다. 마르탱 집 사람들은 모두 사려 깊은 셀린을 매우 아꼈다고 한다. 1875년 젤리는 이렇게 썼다. 셀린은 누구에게도 비할 데 없이 착하고 다정해. 마리도 셀린에게 전혀 결점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장담하는데 나는 셀린을 친자매처럼 사랑해. 셀린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셀린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처럼 애정을 다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한 모든 관심을 기울여. 이지도르는 리지웨에서 장인의 약국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리지의 그리스도 신문을 운영할 정도로 지역 교회 생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지도르가 자리를 잡자 남매들의 관계도 균형을 이루었다. 젤리는 이지도르에게 이렇게 쓸수 있었다. 너를 오래 전부터 봐왔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도 알지. 만약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너는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우리 우애는 진실해. 미사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진짜 우애야. 우리 우애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어. 시간도, 사람들도, 하물며 죽음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젤리가 이지도르에게 보낸 모든 편지가 이 애정을 증명한다. 편지에서 젤리는 이지도르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 이지도르가 아이를 잃자 젤리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젤리는 동생 가족을 보러 며칠간 리지외로 떠나고 싶어했다. 젤리 자신을 위해서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기도 했다. 리지외로 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처럼 여겨졌다. 이지도르는 가족들에게 의학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식구들은 사소한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이지도르의 판단에 맡겼으며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이 일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마르탱 부부도 이지도르와 셀린 부부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할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주었다. 루이는 이지도르를 위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리지웨와 알랑송을 오가기에는 거리도 멀었고 두 가정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젤리와 루이는 이지도르 부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으며 식구들에게 전해주었다. 젤리는 답장을 쓰려고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었다. 동생 이지도르와의 관계는 젤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다. 젤리는 1875년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가정도 아이도 없었다면 나는 동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을 거야. 내가 번 돈은 모두 동생 가족에게 주었을 거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수 없으니, 선하신 하느님께서 대신 그렇게 해주실 거야. 두 사람은 본당에 가고 여러 가톨릭 모임에 참여하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와 가깝게 지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을 만나러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았다. 정감이 느껴지는 아담한 중산층의 이 집은 지금도 방문할 수 있다. 데레사에게는 첫 번째 집이었으며 젤리에게는 마지막 집이었다. 젤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흠 잡을 데가 없어. 남편은 내 마음에 들게끔 모든 물건을 배치했어. 한편 두 사람이 사교 모임에 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젊은 부부는 대규모 저녁 파티에서 나누는 겉핥기식 대화보다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호했다. 젤리는 사교계에서 일어나는 기행에 가까운 일들을 편지에 즐겼었다. 내가 아는 많은 젊은 부인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것 같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믿어지니. 유명한 축제날에 입을 옷을 만드는데 알랑송이 아니라 르망에 있는 사람을 부르더라고. 알랑송에 있는 사람을 쓰면. 어떻게 꾸밀지 미리 퍼뜨리고 다닐까봐 걱정을 하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니? 젤리는 리지우에 있는 동생 가족을 즐겁게 해주려고 흥미로운 일들을 썼다. 그뿐 아니라 알랑송 생활 중 인상 깊게 느꼈던 장면들도 묘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단점도 인정할 줄 알았다. 와이 부인을 비웃었다니 나도 비겁하지. 정말 후회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인에게는 정감이 안 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도움을 주는데 말이야.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 스스로가 싫어져. 결국 나도 진짜 배은 망덕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싶어. 벌써 시작했어. 얼마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인에 대해 좋은 말만 해. 그 부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쉬워. 그 부인을 비웃는 나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일간지 라크루아를 읽으며 정치 관련 기사를 접했는데 두 사람은 반교권주의 시기에 이런 정치적 상황을 주시했다. 가톨릭 신자들의 상황이 도마 위에 올라 있었다. 젤리는 파리 코민 동안 파리 대주교와 신부 64명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젤리는 불행을 예고하는 소리를 들으며 혁명이 일어날까봐 몇달 동안 두려워했다. 하지만 분별력 있던 젤리는 이내 안정을 되찾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요는 일어나지 않아. 이제 나도 올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믿지 않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예언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 이제부터 많이 의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젤리는 이런 경험을 한뒤 소위 정치에 대한 고민은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 넘겼다. 그리고 1874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 대레사 일 말고는 바깥 일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루이는 친구들과 처남 이지도르와 정치 문제를 토론하곤 했으며, 나중에는 데레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 데레사는 아빠 루이가 프랑스 왕이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만사가 훌륭하게 돌아갔을 거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루이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행한 주위 사람들을 돕거나 기도하고 시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더 선호했다. 1870년 전쟁 이후 루이는 조국을 위해 기도를 드리려고 샤르트르로 가는 대규모 순례에 참여했다. 순례자 수는 2만 명이나 되었으며 밤새 미사가 계속되는 지하 경당에서 자야 했다. 루이는 1873년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폴린에게 편지를 썼다. 소중한 우리 딸 샤르트르 순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렴. 아빠도 순례에 참여할 거란다. 아름다운 프랑스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은총을 얻기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발 아래 모이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과거에 걸맞은 모습으로 일어서려면. 많은 은총이 필요하단다. 1980년 6월 1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이 미지회를 순례한 적이 있다. 그때 교황은 교회의 큰 딸인 프랑스여, 여러분은 세례 때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만약 루이가 이 강론을 들었다면 몹시 감동하였을 것이다. 루이와 젤리가 살던 당시의 가톨릭 신자들은. 반교권주의 좌파를 두려워하였지만 주님께서 프랑스를 지지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루이와 젤리도 신앙과 애국심이 충돌한다고 여기는 그 시절 신자였다. 오늘날은 반교권주의를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현실이었다. 루이는 1873년 루르드 순례에서 돌아오다가 가슴에 작은 빨간 십자가를 달았다는 이유로. 리지웨 역에서 욕설을 들어야 했다. 또 순례자들과 행렬을 이루어 돌아오다가 시장이 이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될 뻔도 했다. 가톨릭 신자와 반교권주의자 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졌다. 마르텐 가족은 이에 맞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을 뿐이다. thank mm -hmm. you